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아, 선생님 힘드셨어요? 협박으로 인해 하루하루 피가 마르던 중 심지어 모텔까지 드나들게 된 여자. 그 협박 속에 감춰진 두 얼굴. 순간의 작은 결정은 종종 우리를 곤란에 빠뜨립니다. 가령 영옥 씨의 오늘 이 불안한 운전처럼 말이지. 뒤늦게 차를 세워보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떻게? 술 냄새. 술 드셨어요? 아니에요. 숨길 수 없는 이 딸꾹질처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은 이렇게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영옥 씨의 일상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쫓기는 듯했고 밤낮 없이 현금 인출기를 찾아야 했으며 무엇보다 늘 누군가의 시선을 받아야만 했지요. 그리고 돈이 준비가 되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는 이 사람에게 돈을 건네야만 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난 한 달 영옥 씨는 협박 피해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낮부터 찾는 장소도 달라졌습니다. 대체 누가 그녀를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런데 이 남자는 한 달 전 그 밤 자전거 사고의 피해자가 아닙니까? 그날 이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게 된 영옥 씨. 그녀의 이 기막힌 비밀은 과연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단란한 가정은 밖에서 보면 견고한 성벽 같다 했습니다. 바로 영옥 씨 가족처럼 말이죠. 이거 누나가 연주했던 곡이다. 그렇지. 무슨 연주회더라? 그러게요.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선우 기억력 하나 진짜 알아줘야 돼. 그게 말이야. 슈베르트 연어. 난 이 곡이 귀에도 있고 그렇게 좋더라. 뭐 약간 허술한 부분이라면 가족들과 조금 많이 차이 나는 엄마 영옥 씨의 교양 정도라고나 할까요? 왜? 다들 별로야? 엄마 이거 송어예요. 우리 엄마 농담도 참. 그냥 다들 한번 웃자고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아니요 모두 웃었으니 됐습니다. 아이고 엄마 혼자 재밌어 보이는데 애쓴다. 아 우리 장난 늦었네. 어서 앉아. 형 오빠 왔어? 여기요. 메뉴판 좀 주세요. 됐어. 오빠는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은 체한다 지금. 아유 이 녀석. 아우 정말. 아버지. 근데 저 돈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셨어요? 여기가 우리 장난 분위기는 아니지? 네. 야 그랬자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네. 잘 가. 영옥 씨가 노심초사 지켜온 이 가정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면 밖으로만 도는 장남 경석 씨입니다. 다음 날. 직관은 한창 멀리 떨어진 동네에 나타난 경석 씨. 익숙한 듯 동네 미용실로 들어갑니다. 나왔어. 왔어. 나와. 아이고 동네 여자들이 다 모여 화투판이 벌어졌습니다. 잘 쳐 빨리. 뭐야? 몇 번째야? 하고 있어. 몇 번째야? 영어 찾아? 어제 그 영옥 씨와 같은 사람 맞지요? 요새 수가 좀 잦네. 그거 아빠 알면 어쩌려고.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 뭐야, 언니. 건들지 마. 옷이야, 옷. 담배 냄새 벤츠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하여튼 치밀해. 응?
그럼 어떡해. 여기라도 와야 내가 아, 숨이라도 쉴 것 같아. 나온 거 안 보여? 아, 돈 내놔, 돈 빨리. 가지고 가. 그리고 어제처럼 아빠가 불러도 그런 데는 나타나지 말어. 시다르다고 광고하고 다니니? 그렇겠어. 아, 정말 하고 다니는 꼬라지 하고는 정말. 아유. 아 누구야? 누구잖아. 장난. 아니야, 자기 언니. 앞뒤 다르게 사는 엄마보다 내가 낫거든. 내가 줄게. 20주기로 했잖아. 아, 가져가. 달란대로 돈은 줄 테니까 식구들 눈에 좀 제발 띄지 말고. 응? 알았어? 뭐? 에이, 내가 자식 새끼야. 뭐야? 그러니까 경석 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군요. 또다시 클래식만 듣는 사모님으로 변신. 아무래도 영옥 씨 속에는 두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들겠어요. 엄마!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녀왔습니다. 학원에서 모의 시험 본 거 결과는? 아쉽게 하나 틀렸어요. 아이 괜찮아 우리 아들. 아, 배고프지? 엄마가 집에 쿠키 구워놨어. 얼른 가서 먹자. 아싸. 그녀의 이중 생활은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남편과 X는 재혼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끔찍히 아꼈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나무랄 데 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근심거리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돈이 궁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등 그 집안에서 골칫덩이였는데요. 그런 아들 때문에 근심이 많던 어느 날 X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일생일대의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다시 찾아온 변신 타입. 즐겁다, 오랜만에. 화투판은 물론 남자들 시선도 싹쓸이하는 음주 가무 좀 할 줄 아는 여자 영옥 씨. 저 진짜 좋아요. 어, 저기 너무 아름다우셔. 어떻게? 어? 맞아. 전화 한 통에 영옥 씨를 이토록 긴장시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보세요? 아 여보, 나 지금 들어갈게. 아 지금요? 아 오늘 저녁 미팅 있다더니. 아 그 약속 취소됐어. 백화점 들러서 과일 좀 사갈까? 아 아니요. 제가 지금 나가서 사가지고 올게요. 일하고 오느라 피곤할 텐데. 그럼 나 집에 먼저 들어가 있을게. 괜찮아요. 언니 집. 언니 남편이 뭐해? 어떻게 됐어? 나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어? 아, 술 마시고 운전 어떻게 하려고? 아, 갈게. 간다. 언니! 언니! 결국 영옥 씨가 운전대를 잡았군요. 음주운전이고 뭐고 그저 남편에게 들킬까 그 걱정뿐인 영옥 씨. 이거 보는 사람이 더 조마조마합니다. 별탈 없이 도착했다고 여겨지던 그 순간.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떻게? 아 술 냄새. 술 드셨어요? 아니에요. 금세 음주운전을 눈치채고만 이 남자. 이렇게 영옥 씨의 견고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야, 오늘 아주 반찬이 많네. 응? 많이 먹어요. 아, 그래지. 너희 또 많이 먹어라.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가던 그때 전화 소리에 당황하는 영옥 씨. 여보, 당신 전화. 누구지? 아 누가 전화를. 남편 앞에서 모른 척했지만 그녀는 이미 누구의 전화인지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남편은 절대 몰라야 할 전화라는 것. 빨리 먹어. 계란 후라이도 맛있게 먹어야지, 그지?
대체 누구의 전화이길래 이토록 불안해 떠는 겁니까? 영욱 씨,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보, 당신 왜 그래? 괜찮아? 누군데 그래? 그냥 잘못 걸린 전화였어요. 냄새 좋네. 병석이지 언니? 자, 밥 먹자. 어서 와. 응? 저 일단은 나가서 먹게. 아, 그래? 요건 좀 맛있어 보이는데. 어? 이었어. 엄마, 근데 얼굴 왜 그래? 왜?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방에 들어가서 잘 테니까 들어오지 마. 아, 참. 여보, 이번에 나 승진 심사 있는 거 알지? 당연히 알고 있죠. 저번에 박정모 보니까 말이야. 좌천되는 거 순간이더라고. 그 왜 집안 재산 문제 때문에 회사 한번 발칵 뒤집혔잖아. 네, 그랬다고 했죠. 우리 집에 뭐 그럴 일 없으니. 이번에 승진하면 우리 가족 모두 근사한데 가서 축하 파티 합시다. 아, 네, 그래야죠. 그날 맞춰서 레스토랑 예약해 놓을게요. 좋지. 꼭 더 드릴게요. 가서 많이 먹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사고가 있던 그날 이후 지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화가 걸려온 그날 밤. 어김없이 몰래 집을 빠져나온 영욱 씨. 급하게 은행으로 가는 그녀를 아까부터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거금을 찾고 주변을 살피는 게 오늘이 처음은 아닌 것 같죠. 돈을 찾자마자 곧바로 자리를 떠난 영욱 씨. 혹 전화의 주인공을 만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남자의 정체를 확인한 영욱 씨는 곧바로 돈부터 건넵니다. 여기 그날 이 사건 이후 영욱 씨는 이 남자로부터 끊임없이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협박 전화는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계속됐는데요. 여보세요? 정말 그 돈이 전부인데. 가족들이 알면 절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영욱 씨. 조금씩 금이 간 그녀의 일상은 이제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왜 이러시지? 몇 시간 후. 영욱 씨, 여긴 또 어딥니까? 무척이나 조심스러워 보이는 그녀. 그도 그럴 것이 대낮부터 가정주부가 올 곳은 아닙니다. 바로 그때 계속 그녀를 담는 의문의 카메라. 도대체 그녀는 왜 이곳에 왔고 이걸 찍는 사람은 또 누굴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좀 전 촬영하던 사람 말고 영욱 씨를 이곳으로 부른 사람은 또 누굴까요? 잠시 후 나타난 이 남자는 자전거 사고를 당했던 바로 혁수 씨? 그렇다면 영욱 씨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그날의 음주운전 때문이었을까요? 남자를 만나고 난 후 내 삶은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협박을 받게 된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옥죄해 오던 협박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그녀의 비밀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영욱 씨의 남편 용관 씨. 그런데 본행이도 없이 자신의 이름만 적혀있는 한 서류 봉투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시선. 이게 뭐야?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영욱 씨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영욱 씨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협박범. 대체 그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영욱 씨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서 있는 곳은 한 강가. 설마 무슨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영옥 씨를 향해 누군가가 다가갑니다. 바로 이곳에 나타난 사람은 사고 피해자이자 영옥 씨를 여관에 불러들인 혁수 씨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상황? 옛날 생각난다. 여기가 우리 첫 데이트 했던 그때 거기 맞죠? 기억하고 있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그럼 그동안 혁수 씨에게 협박을 당했던 게 아니었습니까? 춤추다 말고 남편의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달려가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여보세요? 경서가, 너 지금 어디니? 아, 게임하고 있어. 왜? 너 저번에 왔던 캐바레 알지? 지금 그리로 와. 돈 줄 테니까 와서 운전 좀 해. 야, 공격해. 여보세요? 아, 빨리. 야, 김경석! 아, 돈 준대도! 아, 됐어, 끊어. 아. 음주운전을 할 수 없어 아들을 부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던 영옥 씨.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렇게 사고를 내고 만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영옥? 네? 아니 혁수 오빠? 영옥아 얼마만이야 이게? 오빠! 어머 세상에! 넌 하나도 안 변했다.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 아니에요. 아유 많이 늙었어요. 아유, 오빠야말로 그대로인데요? 이제 빈말도 하지 말고 세월이 많이 변하긴 변했나 보다.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저 집에요. 저 급한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음주운전하면 되겠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이렇게 줘봐. 괜찮은데. 사실 두 사람은 오래전 헤어진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 후 아련했던 추억들과 함께 두 사람의 사랑은 또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오늘도 전화번호 안 알려줄 거야? 목소리라도 듣고 싶을 땐 어떻게 해? 에이, 우리 수요일마다 보고 있잖아. 핸드폰도 없이 짠 하고 만나고. 아날로그 느낌도 나고 나는 좋던데? 번호 교환도 하지 않은 채 날짜만 정해놓고 미래를 즐기던 두 사람. 오빠 잠시만요. 뭐지? 아, 혁수 씨가 협박을 해온 게 아니라면은 바로 이 전화가 그 협박범일까요? 여보세요? 아니, 여기 대체 어떻게 알고? 무슨 소리야? 누가 온 거야? 아, 오빠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대체 지금까지 영옥 씨를 협박해온 그 사람은 누굴까요? 한 달 전, 그날도 혁수 씨와 만나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저 오늘 수요일인데 회의 있는 날 아니에요? 아, 당신 어디 나가게? 아, 아니요, 저 좀 답답해서 좀 바람 좀 쐬려고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아, 회사 간부부 진상인데 당신 빨리 옷 준비해. 저도요? 그래, 빨리 준비하라니까. 같이 가야지. 네, 준비할게요. 혁수 씨와 연락할 길이 없던 영옥 씨. 그때 그녀가 떠올린 사람은 바로 아들 경석이었습니다. 아우, 술 냄새. 야. 야. 아, 왜? 돈 줄 테니까 심부름 좀 해. 아, 좀 작작 좀 시켜 좀. 30만 원. 어때? 30? 뭔데? 오늘 전해줘야 되는 서류니까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나 해. 진짜 이것만 전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 빨리. 시간 없어. 이때만 해도 이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영옥 씨. 이게 뭔데 그래?
순조로울 것 같았던 영옥 씨의 미래는 경석 씨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혁수 오빠, 오늘 못 가서 미안해요.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야, 대단하네 우리 엄마. 능력도 좋아. 그렇게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석은 이를 빌미로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빨리 가. 이게 마지막이야. 비밀을 꼭 지켜. 잘 쓸게. 좋은 시간. 아들의 협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던 어느 날. 엄마, 나 50만원만 줘봐. 너? 이제 돈은 못 줘! 그래, 어디 아빠한테 한번 가서 얘기해봐. 그날에는 너랑 나 둘 다 끝장인 거야. 잘 판단해. 더 이상 협박이 통하지 않자 경석은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기로 한 것이지요. 여자를 협박해왔던 사람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연서가 적힌 쪽지를 내연남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그것을 아들이 보게 되면서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죠. 여자는 아들의 협박에 더 이상의 돈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격분한 아들은 새 아버지를 찾아가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리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평소 아내를 끔찍히 아꼈던 남편은 아내의 외도에 충격을 받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보, 당신 아버지 끼치야! 여보! 아, 그만 좀 해! 저놈도 식지만, 너 때문이야, 너! 엄마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아들. 하지만 아들을 파렴치한으로 만든 건 어쩌면 돈으로만 아들을 대했던 엄마의 이기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